서른도 시의 노래 마지막의 사랑, 이수진 작사, 서른도 작곡, 서른도 시 노래입니다.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야 만났습니다.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, 그 사람을 이제야 만났습니다. 기다림도 끝났습니다. 고통의 그 세월도 오직 나만을 사랑해줄 그 사람 때문입니다.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나만을 사람이 되어 두 번 다시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. 참 노래가 좋죠. 자,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배워갈게요. 자, 이런 노래들은 보면 음정 포인트가 바로바로 도약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야 만났습니다. 툭 올라가죠.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, 그 사람을 이제야 만났습니다. 자, 도약되어 있는 음정의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건 악보로 보시면서 가도록 할게요. 셋, 이제야 만났습니다. 셋, 넷,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. 셋, 넷, 그 사람을 이제야 만났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야 만났습니다. 셋, 넷.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. 셋, 넷. 그 사람을 내려줘. 이제야 만났습니다. 자, 같은 음. 기다림도 끝났습니다. 세대 고통의 그 세월도 여기도 또야. 오직 나만을 사랑해줄 그 사람 때문입니다. 한번도 나를 위해서 내려오고 살아보지 못한 그 세월, 당신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. 당신은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. 자, 처음부터 갑니다.
내려오는 복음은 두 종류가 있죠. 세례 이제야 만났습니다. 세례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 그 사람을 이제야 만났습니다. 세례 기다림도 끝났습니다. 세례 고통의 그 세월도 세례 오직 나만을 사랑해줄 그 사람 때문입니다.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세례 살아보지 못한 그 세월 세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당신은 마지막으로 세례 나만의 사람이 되어 세례 두 번 당신은 사랑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. 자 넘어갑니다. 2절까지 믿음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양음정 잘 찾으시고 살짝 살강하는 부분 잘 찾으시면 노래 색깔을 충분히 내줄 수 있으실 거예요. 둘, 셋, 넷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그 세월 마지막으로 세례 나만의 사람이 되어 두 번 다시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. 울지 않게 해.